자기 창경이 뭐 달라진 거 없어요? 응? 하, 또 시작이다. 더 사랑스러워졌다? 그런 걸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. 신혼뷰 둘이서 산다. 향수 바꿨네. 향 되게 좋다. 전에 건 뭔가 좀 구렸잖아요. 향수는 늘 쓰던 거 쓰고요. 앞머리 잘랐잖아요. 아 맞네 맞네. 오, 더 귀여워졌네. 옛날에는 가르마만 바꿔도 알아봤었는데. 그거야 그땐 자기가 가르마를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그렇죠. 아 알았다. 자기가 이제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거구나. 그럼 자기는 나 뭐 바뀌었는지 맞춰봐요. 자기는요 바뀐 게 없어요. 재택근무한다고 며칠째 안 씻었잖아요. 아 바뀐 거 있다.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러워졌다. 정답. 아, 알았어요. 앞으로는 창경이 얼굴 맨날 맨날 자세히 볼게요. 자기 왔어요? 커피 마셔요. 모닝커피 고마워요. 용돈 다 썼어요? 창경이 뭐 달라진 거 없어요? 시작됐다 추리게임. 앞머리? 아니야 어제 잘랐는데 또 잘랐을 리 없어. 눈? 갑자기 컬러렌즈 낀 것도 아니고 코, 입 모두 어제랑 똑같다. 옷도 똑같고 대신 뭐지? 뭐지? 왜 눈을 가만히 못 두지? 아! 속눈썹이 평소랑 다르다. 속눈썹이 예쁘게 올라갔네요. 자기 역시 알아보는군요. 당연하죠. 자기가 소홀해졌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속눈썹 히팅 뷰러가 배송 오는 중입니다. 속눈썹 히팅 뷰러를 샀어요. 전원을 켜고 10초 후 화상 반지 실리콘 패드가 흰색으로 변하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. 짱짱하게 올라간 속눈썹 완성. 자기가 하도 창경이 얼굴에 무관심하니까 좀 더 노력해야죠. 진짜 눈이 더 예뻐 보여요. 소영이도 할래요. 스르륵 올리면 짜라라. 안 되겠어요. 자기 그렇게 이쁜 눈으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다 쳐다볼 것 같아요. 이거 악수예요. 참나 실카는요. 아 대다행이다. 줄게 성. 속눈썹 히팅 뷰러.